이번 에피소드는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표현해요. 줄여서 adj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용사예요. 이 형용사는 큰 용도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명사구에 포함되는 되거나 또는 동사구를 보충하는 역할. 무슨 말이냐니까 a beautiful or beautiful flower. 그죠? 이전에 레드였나요? 레드, 빨간색. 아름다운 예쁜 꽃 할 때 명사구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의 관사, 그죠? 그리고 하나의 명사 필수적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형용사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명사구의 다른 관사나 명사와 다른 점이 있어요. 명사구에서 써 반드시 명사구는 반드시 하나의 관사와 하나의 명사와 합니다. 하지만 형용사는 선택적으로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죠. 그렇죠? Beautiful red flower에서 레드가 없어도 말이 되고 beautiful이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Flowers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Flowers가 되면은 그땐 앞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정관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로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로 관사라는 것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관사는 부정관사 어가 오거나 제로 관사가 오거나 정관사 더가 오거나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형용사의 위치죠. 위치. 명사구 내에서 위치입니다. 명사구 내에서 형용사의 위치는 명사 앞이거나 내에서 형용사의 위치는 명사 앞, 관사 뒤. 그죠? 또는 명사 뒤의 위치다. 명사 뒤에 오기도 하고 명사 앞에 오기도 하고 명사 앞에 오는 경우에는 어쨌거나 관사 뒤에는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a beautiful red flower는 되지만은 beautiful a red flower라고는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한 형용사 역할은 동사의 의미를 보충합니다. 동사의 의미를 보충하는 역. 동사구를 보충한다 그랬죠? 동사구를 보충. 예를 들어서 This flower is very beautiful. 이 꽃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죠. 그럴 때 beautiful라는 형용사는 이 동사 is를 보충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very라고 하는 형용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건 이제 부사라고 하는 다른 품사가 있습니다. 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형용사 이렇게. 그러니까 명사구 내에서 형용사의 위치는 명사 앞, 관사 뒤 또는 명사 뒤이고, 그죠? 동사구를 보충할 때는 동사구 뒤에 위치. 동사구 뒤잖아요. 동사구 뒤에. 동사가 있지 동사구는 어디 있는지 궁금하죠? 그게 우리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